겁니다. 오늘도 난 유족 앞에 앉아있다. 성큼 다가온 봄날씨, 넓은 평지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황룡산은 일찍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1971년 황룡사지 정비 정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굴 조사가 시작되기 10년 전 목탑지의 심초석에 있던 사리 정원고가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년 뒤 불국사의 석갑탑 사리 정원고도 도굴하려다 결국 붙잡히게 된다. 다행히 황룡사지 사리 정원고는 되찾게 되었다. 1976년 4월 20일부터 약 8년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중심과학의 모습이 밝혀지면서 황룡사지의 건물터가 드러나게 되었다. 수많은 유물들과 높이 약 180cm에 달하는 침이가 출토되어 당시 황룡사 건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목탑지에 놓여있던 심초석을 들어올리기 위해 포항지철에서 100톤급 크레인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심초석을 중심으로 토암산, 선도산, 남산, 소금강산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황룡사. 오방색에서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의 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 최대 발굴 사업이었다. 황룡사지 발굴조사. 현재 70년대 당시 사무실이었던 서편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황룡사지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고대 사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게 해준 발굴조사였다. 우야호!